저기까지 어려운데 저기도 잘 안 나는데 한 가운데 물이 그 사람이 한 길을 확 쓴다고 이러네. 이쪽에 얕은 데로 여섯 개 안 했지만은 이 한 가운데는 사람이 이렇게 캐도 더 높고. 그리고 여름에 피서가 짱이겠네. 직접 실련을 보이네.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제 놀이터 저기가 해보. 해보 어떻게 타느냐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요. 시범? 아야 사모님께 한번 타셔야 돼. 타기도 힘들겠는데요. 말 타는 것보다 힘들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타면 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아서 가면 되거든요. 아 혼자 탈 때는 이걸 누구 땡기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줄로 땡기 이렇게. 줄로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이 소나무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이 여기 뭐 신선도로 그냥 하는데 네. 그다음에 이걸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느냐? 내릴 때가 중요하지. 내릴 때는 중요해. 줄 땡겨가. 이래갖고 혼자 탈 때는 이걸 이렇게 탁 타기도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느냐? 간단하게 내리네. 사뿐하게 내리네. 좋지, 좋지. 3번에 한번 타보세요. 머리도 잘 만들어 놓으세요. 네? 여름에 한번 올게요. 여름에. 여름에. 그다음에는 이걸 타고는. 타고는 그 다음에. 이걸 이거 뒤집어 놔야 이렇게. 아 뒤집어 놔야 이게 비를 낙엽이, 비를 안 맞는다. 이? 낙엽이 여기 안 떨어져. 낙엽이. 예, 예. 낙엽이 뒤집어 놔. 뒤집어 놔야 돼. 예.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더 좋은 거 또 있어. 이거는 여름에 와서 보면 진짜 환상적이에요. 선녀탕. 선녀탕? 이름이 선녀탕입니까? 선녀탕. 선녀탕. 여자 다섯 명한테 오색탕으로 해달라고. 선녀탕, 오색탕. 말이지 이게 그 이 오솔길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지. 물은 네. 어디 들어왔어요? 이 계곡은 있어요. 아, 이건 또 더 좋은 데 있어. 선생님 물도 달아서. 물도 달아서. 경북 봉화군 석포면 반야 계곡입니다. 반야 계곡. 한국에서 가장 청정한 계곡 중에 들어갑니다. 반야 계곡.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까? 많아요. 오. 낚시할 정도입니까? 그냥 어항을 놓으면은 어. 금방 가득 들어가 버려요. 이야. 거기가 그리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여기 이 밭줄은 제가 뭐냐면 이 폭포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 막 이렇게 얼어붙은 폭포인데. 이 밭줄을 타고 이 밑에 내려가요. 내려가요. 안 그러면 물살이 안 쓸려가려고 어. 내려가서 이 밭줄을 타고 폭포에다 등불을 맞이하는 데입니다. 등불 맞이 안 되고 여기는 바위마다 여기 바스탑이에요. 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런 탑이 있고 여기는 폭포고. 근데 진짜 좋은 데는 여름에 수영을 하고 오면은 바위가 뜨거워요. 아 바위가 뜨겁습니까? 바위가 뜨겁지 않습니까? 바위 뜨거운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 알아 먹고 바스로 하나 입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자 이렇게 누워. 아 이렇게 이렇게 누우면은 여름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여름이라고 생각. 바위가 따끈따끈하게 얼마나 좋을지 몰라. 사부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그럼 하늘 보면 더 좋죠. 사부님 와보세요. 한번 누워봐요. 어, 총장님 한번 누워볼까? 진짜 누워봐요. 누워봐야 이 가치를 압니다. 누워봅시다. 누워봐야 가치를 압니다. 좋나? 어떤 놈? 아 좋다. 사부님 하늘에 뭐 보이나 뭐. 총장님 사부님 아, 머리 좀 줘. 머리 좀 줘. 팔백이 한번 해보세요. 다 어때요? 더 좋지요? 적합대신 잘 받으세요. 나도 한번 한번 누워볼게. 여기 히프를 여기다 대고. 어, 그렇지. 대장사들이 다 저 개정사. 아 진짜 좋네. 아 좋죠. 아 진짜 여기 여름에 오면 너무 좋겠다. 옛날에 왜 이발석 이런 누워벨 이런 데잖아요. 예, 예. 꼭 이발석 의자. 이발석 의자. 이발석 의자 누워. 예. 아 좋죠 이렇게. 잘 있는 말. 아 좋다. 바위가 뜨겁거든. 약간 찹다 그런데. 바위가 뜨거울 때 이런 누워벨은 정말 좋아요. 바다가 바위 바위가 따끈따끈할 때. 여기 물살이 굉장히 센 거예요? 여기는 폭포니까. 이거 완전 폭포다 이거. 폭포가 얼어가지고. 이제 안 넣어놔. 깊어 여기도. 얼은 놀이터 희한하게 만든 것 같아. 얼은 놀이터네 저거. 안 웃는데. 내 잘 찍어. 아이고. 이 줄이 용도가 좋네. 네. 자연 놀이터가 많으신 것 같네요. 우리 총장 사진 한 줄 내가 핸드폰 안 가봤네. 그래 이따 한 번 보내줘. 좋습니다. 보내신다.